5 빼기 3은 2. 우와, 더하기랑 빼기 너무 쉽다. 어, 맞아. 이젠 더하기 빼기 할 때 손가락으로 하지 않고도 머리로 팍팍 계산이 되네. 맞아, 맞아. 민석보야, 뭐 하고 있어? 뽀미 언니가 어제 가르쳐준 더하기랑 빼기 하고 있었어요. 언니가 알려준 대로 손가락 쓰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니까 더 쉬워요. 와, 민성이랑 뽀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구나? 네, 뭐든지 열심히 배우니까 너무 즐거워요. 어, 그래? 이렇게 민성이랑 뽀야처럼 정말 배우는 걸 좋아하는 양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만나볼까? 네! 자, 이야기 속으로 쏙! 장스승을 만난 아이 제1화.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뭐든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양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배우는 걸 좋아하는지 마을에서는 더 이상 양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을 정도였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스승님은 어디에 계실까? 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양이 냇가 위에 놓인 다리를 건너는데 건너편에서 한 노인이 걸어왔어요. 노인은 오른손에는 기다란 지팡이를, 왼손에는 신발 한 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양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냅다 신발을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 하는 거지? 그러더니 노인이 양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야호야, 신나니 낫자. 저녁석 다리교 오른쪽 우 왼쪽 좌 얼쑤 좋다. 저녁석 다리교 오른쪽 우 왼쪽 좌 대체 들고 있던 신발은 왜 던진 걸까? 맞아. 그리고 양에게 소리는 왜 버럭 지른 거지? 어, 진짜 알다가도 모를 요상한 할아버지라니까. 그쵸, 뽀미 언니? 글쎄. 뭐야? 으아, 깜짝이야. 아, 어, 갑자기 왜 소리 지는 거야? 히, 그냥 요상한 할아버지 흉내 한번 내봤어. 뭐라고? 히, 뽀미 언니, 근데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양에게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글쎄, 궁금하지? 그건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한자부터 먼저 써보자. 한자 쓰기 슉슉. 우리 뽀뽀뽀 친구들도 함께 써봐요. 저녁석. 저녁을 뜻하는 저녁석은 이지러진 반달의 모습을 보고 만든 거예요. 하늘에 반달이 뜨는 시간, 바로 저녁이죠. 오른쪽 우, 왼쪽 좌. 빈자리에 쓰인 한자를 읽고 그 한자의 소리가 있는 퍼즐을 맞춰보세요. 저녁석, 다리 교, 오른쪽 우, 왼쪽 좌. 다리 위에서 만난 노인이 양에게 뭘 던졌는지 기억나니? 네, 들고 있던 신발이요. 그리고 버럭 소리도 질렀어요. 왜 신발을 던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을까?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야기 속으로 쏙. 어서 가서 내 신발을 주워오너라. 네? 당장 내 신발을 주워오래도. 아니, 제가 왜? 양은 노인의 이상한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노인은 왜 신발을 주워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지 친구들 다음 시간에 기대해줘요.